경찰이 춘천시에 요구한 건 지난해 9월 3일자 관내 출장자 659명의 출장여비 지급 내역입니다. 아울러 이들의 사무실 컴퓨터 로그인 기록도 요구했습니다. 공무원들의 출장 기록과 컴퓨터 사용 기록을 비교해 허위로 출장비를 타내진 않았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입니다. 또 출장비를 지급했는지 그런 것도 저희 확인해야 되니까 금액이나 뭐 어떤 식으로 가는지도. 이번 일의 발단은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 통의 민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기엔 공무원들이 출장 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출장비만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쓰여 있습니다. 공무원들은 하루에 2만 원씩,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출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관내 출장의 경우 각 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실제 출장을 나갔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공무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. 최근에 있었던 일이야 뭐 내려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다 알 것이고 근데 그게 뭐 1년이 지났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게 뭐 진짜 나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. 경찰은 아직은 자료 수집 단계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사태가 실제 수사로까지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.